네,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집중 진단하는 부동산 활용 백서 시간입니다.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수도권, 뭐 지방 광역시에 분양권 전매 제한 카드까지 꺼냈습니다. 오늘은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분양권을 전매 금지한다라는 얘기는 네. 처음에 분양 받아가지고 네. 막 이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이 막 붙고 네.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네, 아파트 값도 올리고. 그렇죠? 네 그렇습니다. 이거 원래 분양권 전매라는 게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. 네. 결국은 그 입주자로 선정된 그 지위를 그 명의 변경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근데 네. 그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네. 여러 가지 뭐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때로는 뭐 입주인 아파트는 더하죠. 네, 네, 프리미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도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그만큼 오고 가는 거래 속에서 가격 왜곡일 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결국은 이 물건이 아니라 그 권리 형태로 팔기 때문에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권리가 이전을 하면서 투기성이 계속 가미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조금 모니터를 계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번에 전격적으로 좀 강도 높게 분양권을 예. 제한을 하는 거로 여겨집니다. 네. 하여튼 일단 이 수도권 지역을 보면 뭐 서울 뭐 그다음에 뭐 일부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이 당첨되면 6개월 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. 네네네.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? 기존서부터 쭉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, 처음 네. 2016년 12월이었을 겁니다. 예. 가장 그 서울에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네. 곳이 강남 4구인데요. 그치, 네. 강남 4구를 시작으로 해서요. 그 이후로는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가격이 끌어올랐었어요. 그래서 네. 2017년 아마 6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하고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 지역 네.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 투기 과열 지역까지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네. 2020년은 모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. 더 그 범위를 더 많이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. 2020년 5월 11일 날은 이 지역이 지금 과밀 억제권역, 그다음에 네. 성장 관리 지역, 광역시 전체 서울을 빼고서도 지방 대도시까지도 네. 분양권 그 거래를 전면 금지. 그러니까 6개월에서 등기시까지로 굉장히 많이 그 확대를 짓고 입주할 때 그 등기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그때까지는 못 사고 판다. 그렇죠. 이제 그 네. 물건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그때 네.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면 뭐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해서 거의 전 지역이네요. 네, 그렇죠. 네. 아하.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분양권 전매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네. 이런 과정에 네. 이 투기 수요가 좀 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? 그럼? 네, 6개월로는 그 투기 억제하는 게 한계가 네.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. 결국 한 4명 중에 1명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. 결국은 그 거래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졌고 이런 거래 속에서도 그 지역들의 주택에 대한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품까지도 일으켰다라고 네.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이 전매 기한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고 또 풍선 효과가 네. 좀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이제 당장 8월부터잖아요. 8월부터 네.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 네. 전역, 그다음에 네. 지방 광역시 전체로 확대가 되는데 그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네. 이게 사실상 분양권 거래 퇴출 과정이다 이런 네.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지금 네.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 거래가 원래 사실 IMF 이후에 주택 경기가 네.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인데 이
그 건설 촉진법으로 해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완화를 해줬어요. 그 네. 기간이 벌써 한 22년 정도가 됐습니다.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주택에 대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이 지역이 결국은 공급되는 그 주택 안에서도 2023년 그 상반기까지도 분양권 거래가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은 거의 뭐 완전히 폐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.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범위 자체도 시군구에서 지금 과밀억제권, 그 네. 조정대상 지역, 결국은 시군구가 아니라 어떤 구역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 안 오르는 지역들 빼고는 네, 웬만한 네. 지역들은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. 사실상 뭐 의미 무의미한 그런 지역들 빼고는 분양권 거래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체감하는 거로는 폐장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